안녕. 내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냐? 안 좋을 수 있죠? 또 이거 이거 또 언제 또 듣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이 항상 중요한 거 아니겠어? 네. 정신 빡 차리고 우리 중간중간 테스트 2랑 3만 하고 가보도록 할게. 깔끔하게 설명해 줄게. 39번에 간다. 그 39번에 보면은 콤마콤마로 들어가져 있는 거 있잖아. 콤마콤마 없는 거 취급하는 거 알지? 네. 없는 거 취급하고 요게 주어, 요게 동사 이렇게 형태, 형태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봐, 콤마콤마 없는 거면 이게 문장의 시작이면 얘가 주어잖아. 내가 말했지, 모든 건 동사는 있다고. 어디 있지? 점은 여기야. 그럼 여기가 동사야. Virtually 사실상 got rid of, 없앴다 라는 동사야. 그리고 end가 묶여있네. 그럼 여기도 동사야. 그럼 allowed라고 가면 되겠네. 여기도 그 과거니까. 그러면은 허락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이야, labor market은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했다 라는 동사 하나, 그리고 사실상 없앴다, 그리고 동사, 이렇게 한 거야. 동사 동사 형태로 갔다고 생각하면 돼. 컴만 컴만 없는 거 취급이야. These things가 주운 거지 뭐. 그쵸? 다음에 40번. 40번에 보면은 그들은 take, 꺼냈다, 유전자를 from 한 식물에서 꺼냈어. 그 다음에 insert는 주입하다라는 뜻이야. 이 데미가 느끼는 유전자인 것 같아. 유전자를 into 어디로? 다른 거에다가 넣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other이나 another이나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another이 다른 거라고 만약에 갔을 때 아예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other를 쓰고 싶은 거는 불특정할 때가 another고, 그리고 정해지지가 않은 거야. 정해지지라는 거거든? 그럴 때 another를 쓴단 말이야. 근데 other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두 개 있을 때 하나를 one이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를 the other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one에서 꺼내서 나머지 the other로 갔다, 이런 식으로 쓸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one the other로 쓰고 싶으면 무조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고 나머지 하나는 뭐야 라고 할 때 one과 the other를 쓰거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야. 현재 이 과학자들이 만들고 있는데 좀 쉬운 방법을 만들고 있대.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래.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하나의 식물에서 유전자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불특정한 어떤 다른 식물에다가 삽입을 한다, 주입을 한다라는 거잖아. 불특정한 거예요. 지금 여기 두 개라고 말했어? 두 개라고 말해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특정하게 어떤 거에다가 주입했다 라고 한 거니까 여기서는 another가 맞아. 다음에 41번. 내가 호놀룰루에 있는 호텔에 머물러 되었거든. 내가 키카드, 호텔이네, 호텔 키카드인가 봐. 호텔 키카드가 stop working,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비지티드 프론트 데스크에 갔지. 뭐 하려고? 요 이것이 리액티베이트가 뭐야? 액티베이트는 활성화가 시킨다는 건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 싶었다는 거잖아. 근데 이 시가를 키는 게 뭐냐? 카드란 말이야. 생각을 해. 여기가 사역동사면 무조건 동사원형이야? 사역이니까 무조건 동사원형? 아니라고 그랬잖아. 사역이면은 무조건 동사원형이 아니라 PP도 가능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 요게 리액티베이트라는 거는 재활성화를 하고 싶다라는 건데, 재활성화를 하려고 프론트 데스크를 간 거죠. 그럼 이시 가리키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지. 이시 카드란 말이야. 카드를 재활성화 시키고 싶었다는 거지. 카드가 재활성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 예. 요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카드가 재활성화가 되기를 하려고 프론트 데스크에 갔다라고 가 맞겠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갔더니만, 이거 좀 뒤에 것까지 좀 읽어봐야 돼. 그랬더니만 얘가 거절을 하는 거야. 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거절을 했어. 왜냐면 얘가 지금, 여기 좀 더 보자 그냥. 왜냐면 이 여자애가 거기에서 뭐라고 딱, 여기 호텔에 있었던 여자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안내데스크 원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내가 내 신분증을 제공해 달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내 드라이버 라이센스, 내 운전면허증을 내 방에다 두고 온 거야. 방문이 안 열렸는데. 그래서 걔가 거절을 하는 거야. 내 신용카드 받는 것도 거절해. 어떤 신용카드였냐면 그게 어떤 아이디 형태가 있단 말이지. 나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 내가 그걸로 위드, 그걸로 나의 집을 지불했단 말이야. 근데 그 신용카드도 안 받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거 요구를 하는 거야. 대 시큐리티가 어컴패니미 나를 어컴패니는 동반하다라는 뜻이거든. 뭐라고 했냐면은 아, 이거 그러면은 이 그 보안 직원이 동반을 해야 합니다. 나랑 같이 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여기서 왜 선생님 앞에가 과거 시제인데 안에도 과거 대절 안에도 과거 시제 쓰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게 뭐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demand가 과거 시제긴 해. 근데 demand의 뜻이 뭐냐면 이거 하나 써놔. 종종 나오니까 써놨고 이거 확인한다. demand는 요구하다, 주장하다, 명령하다라는 그런 느낌의 동사들이 있어. 그게 나오잖아? 그럼 뒤에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동사 원형이 남아있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demand, 요구하다라는 동사가 나와있고 대절 안에는 무조건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동사 원형이 있다고. 동사 원형 이렇게 남아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게 아닌 거야. 아, 바깥에가 과거니까 안 해도 과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demand. 그럼 아, 쌤 그러면 요구나 주장이나 명령의 동사들은 뭐가 있길래 여기에 동사 원형만 남겠냐 생각을 해. 여기 이제 쌤이 이제 그래서 이걸 외우기 쉽게 하나 만들어줬거든. 제주명요충이라고 하나 써놔. 꼭 써놔. 제안, 주장, 명령, 요구, 충고의 동사가 있어. 이때 요런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는 슈드가 생략돼 있다고. 슈드가 생략돼 있는 동사 원형이라고. 그럼 무슨 동사들이 있겠냐? 제안, 쓸게, suggest, 제안하다, insist, 주장하다, 명령, order, demand, 요구하다, advice, 충고하다. 요런 동사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동사를 왜 슈드가 생략하나요? 왜 이런 거야? 의사가 제안했다. Then I should 나는 stop smoking. 담배 끊는 거를 멈추라고 제안을 했다. 근데 멈춰야 한다라고 약간 이런 강제 느낌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should가 생략돼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안이나 주장이나 명령, 요구, 충고의 동사가 나오면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만 남아있을 수 있어. 그거야. 지금 요 형태야. 잘 기억해놔. 자주 나올 거니까. 그래서 내가 I said, 야, 아니 나는 지금 너무 얘가 뭐라고 했냐면 아, I was being mistreated. 나 지금 대우를 너무 잘못 받고 있는 것 같아. 니네 사장 누구야? 막 이런 거 한 거야. 그래서 demand 요구를 했어. 환불해줘. 그러니까 그거 다행히 바로 동의를 하더라. 바로. without 뭐도 없이 나한테서 아이디 카드 이거 환불할 때는 아이디 카드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제 예, 환불을 해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without이 뭐였어? without 전치사였어. 전치사 다음에 뭐야? 동사 원형이야? 동명사야. 그러니까 require이랑 했죠. 그래서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뭐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내가 안 돼. 지금 요구는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환불 처리를 해줬지만 뭐 얘가 짜증이 나가지고 한번 컴플레인을 하고 싶은 거야. 매니저한테. 너 윗사람 누구야? 이렇게. 그래서 얘한테 넘버 달라 그랬어. 야, 네 윗사람 번호 좀 달라 그랬다? 근데 얘가 한번 먹여요. 얘가 gave me wrong number. wrong one. 그러니까 약간 잘못된 번호를 줬다는 거지. 이런 약간의 에피소드가 나온 것 같아요. 4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2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는 just enough, 충분하다, 네가 알아차리기에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들어간 건데 이거 왜 follow 바꿔요? of를 쓸 때는 사람의 성격 동명사일 때 사람의 성격의 형용사가 나왔을 때를 쓰는 거거든. 왜 이런 거 있잖아. 와 정말 it is kind for you. 너 정말 친절하거나 투부정사하다니 kind for you 아님 it is kind of you 이렇게 쓰잖아. 네. 그래서 사람의 성격 kind만 있는 건 아니야. 사람의 성격은 정말 많잖아. 뭐 generous 너무 관대하다, 착하다, nice하다, 너 정말 nice하구나, kind하구나, 너 정말 못됐구나, wicked 사악하구나 이런 것들. 네. 뭐 너무 많아. 이런 게 나왔을 때는 of를 쓰는 거거든. 지금 봐봐. 사람의 성격인지. 오, 여기 어디 enough는 충분한이란 뜻 아니야? 이게 사람의 성격이야? 아니잖아. 됐죠? 네. 다음 43번.
43번 같은 경우는 쌤 이거 설명만 그냥 먼저 해줄게. 그 야 솔직히 희귀약을 제약회사들이 이거를 이제 해줘야 되잖아. 개발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만약에 했을 때 희귀약을 개발해보지 않을까? 차라리 비만을 고치는 약, 뭐 예를 들어 고혈압을 고치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병들이잖아. 근데 희귀병은 이 약이 필요한 사람이 별로 없을 뿐더러 돈도 못 벌어. 그걸 걸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부에서 뭐를 하냐면은, 뭐를 하는 애들, 이런 희귀병 약을 만드는 애들한테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줘. 어드밴티지 뭐였어? 장점, 이점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개발을 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 내용이야. 그래서 뭘 했더니, 여기서 이제 좀 더 볼게. 의회가 Orphan Drug Act라는 1983년에 이거 이 법안을 이제 넘겼어. 통과시켰어. 그래서 이 법에서는 이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세금 절세야. 세금, 택스가 세금이잖아. 세금 절세를 얻을 수가 있었어. 오잉. 그리고 이러한 약을 팔 수도 있었어. Without 뭐도 없이. 7년 동안은 경쟁사도 없이. 오유 좋네. 7년 동안 경쟁사도 없이 약도 팔지, 세금 절세도 받지. 이런 법이 있대. 그래서 이러한이잖아. D지가 나왔잖아, 얘들아. 이러한 인센티브는 이라고 해야지. 페널티는 벌칙이잖아. 이러하게 약간 좋은 점을 주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인센티브들, 동기부여, 요, 그 동기부여 정책 같은 게 뭘 하게 하더라. 사람들이 그 회사들을 더 디벨롭하게 만들더라. 그 드러그를 더 많이 만들도록 격려하더라. 앵커리지, 격려를 하더라 라고 할 거니까 이걸 인센티브라고 바꾸면 돼. 인센티브. 다음 거. 그 다음에 44번. 44번에는 내용 먼저 간단하게 간다잉. 그 우리가 그 뭐냐, 샴푸 있잖아. 샴푸가 있을 때 니네 샴푸 이렇게 막 이렇게 짜서 쓰는 거? 이렇게 짜서 쓰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샴푸 바도 있는 거 알아? 이 비누같이 생긴 거야. 근데 이게 샴푸야. 이런 것도 있어. 샴푸 비누가 있거든. 근데 이제 한때는 샴푸 비누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한 여기로 넘어갔다가 요새 다시 인기가 많이 또 올라가고 있어. 왜냐하면 이게 플라스틱 통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약간 다시 인기가 있고 있다라는 뜻이야. 하나씩 보면서 갈게. 최근에 되게 핫한 토론이 있대. 토론이 지금 한창이래. 뷰티 업계에서 뭐를 사용할 것이냐, 샴푸 바를 사용할까 아니면은 액체 샴푸를 사용할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한창 중이래. 근데 위너는 약간 지금 이 중에서 이긴 애는 약간 클리어해 보이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샴푸 바 같은 게 한때는 뭐였냐면은 고투 초이스였거든. 고투 초이스가 뭐냐면 인기 품목이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무조건 거기 가게를 가면 고 간 다음에 바로 선택해서 나오는 거. 그럼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고민도 없이 선택하고 나오겠어. 그래서 19세기 때는 한때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선택지였거든, 이 샴푸 바가. 근데 이게 다시 리게인 찾고 있다. 인구를 찾겠냐? 인기를 찾겠지? 맞겠죠? 인기를 다시 찾고 있대. 그래서 요즘 들어가지고 요게 지금 It is commonly used, 많이 사용이 되고 있대. 그 뭐야, 여행하는 애들한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대. 근데 이제 이 여행하는 애들은 want to avoid, 무엇을 피하고 싶냐면은 포텐셜 스플레이지를 피하고 싶어. 여기서 포텐트가 뭐냐면 힘있는이야. 봐, 스플레이지는 유출이야. 야, 이게 왜 여행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냐면 여행들은 약간 가벼워야 되잖아? 막 배낭여행 가면 가벼워야 되잖아. 그리고 만약에 네가 가방에다가 샴푸를 샀는데 그 가방이 막 눌려가지고 샴푸 범벅이 됐어. 그걸 피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잠재성이 있는, 그럴 수도 있는 유출을 막고자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포텐셜이 맞습니다. 포텐트는 힘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지. 그리고 또 여전히 이 패키지 싸는 거를 좀 가볍게 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also, 이거는 또한 돈적인 가치도 좀 있나 봐요. 여기 네가 들어가는 돈도. 왜냐면 샴푸바 같은 경우에는 나 돈이 벌었어. 비용이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하고 더 오래 라스팅은 오래 간다는 거. 더 오래 가기도 한다. 엄청 좋아. 게다가 그 포장도 적잖아. 예, 포장도 적고 그리고 종종 뭘로도 만들어지냐면 non toxic,
그러니까 유해한이란 뜻이잖아. 턱식이 유해하지도 않고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바이오 디그레이더블은 바로 이제 생태계적으로 디그레이드가 썩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썩는 거지. 이게 막 오래 썩는 게 아니야. 자연으로 썩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지구를 클린,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베네피셜, 유익하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선물을 베푼다가 맞는지, 베네피센트는 아니야. 베네피센트는 어떨 때 쓰려면 사람한테만 쓰는 거야. 와, 이 사람 너무 자비로워 이럴 때. 그래서 유익하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로 쓰고 싶으면 베네피셜이 맞아. 다음, 그 다음에 61번으로 한번 가볼게. 잘 따라하고 있지? 간다. 봐, 내가 진짜 이거 정말 정말 많이 쓰니까 써놔. 댓과 왓이야. 하나 정리해. 댓과 왓. 왓 무조건 불안전하죠. 무조건이야. 댓 안전절도 되고 불안전한 절도 돼. 그럼 잘 봐. 완전절일 수 있어. 이땐 접속사야. 불완전한 절일 수 있어. 이거는 관계대명사야. 뒤에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가 불완전한 절, 그게 관계대명사라고 했어. 한번 써놔야 돼. 꼭 기억해. 그럼 봐. 뒤에를 보라고. 내가 말했다. What은 무조건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야. 어떤 상황이든. 그냥 어떤 상황이든 불완전한 절이란 말이야. 어? What이네? What이 밑줄이 쳐있으면 이거 뭘 찾으라는 거냐면 뒤에가 불완전한 절인지 확인해보라는 거거든? 확인해볼게. 너는 You make your mistake를 너는 실수를 저지른다. Early, 초반에 rather than 뭐보단? 인생의 후반기보단. 인생의 후반기보다는 인생의 초반기에 실수를 저질렀다. 저지른다. 완전 졸이네요. 뭐가 빠졌나요? 주어가 빠졌어, 목적어가 빠졌어, 아니잖아. 너는 네 실수를 저질렀다. 초반에, 인생의 초반에. 완전 졸. What을 아니라는 건 고를 수 있다고. 어? 완전 졸인데? 뭐 안 빠졌는데? 너는 실수를 저질렀다. 초반에. Rather than 뭐보다? 후반에 보다. 어, 괜찮네. 완전 졸. 그럼 이거를 대수로 바꾸면 너는 인생의 후반기 때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단 초반기 때 실수를 저지르는 게 It's better, 더 낫다 라고 해석하는 게 낫죠. 네. 다음 62번. 62번에 컨텐츠 큐리에이터는 is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프레젠트 동사 나와야 되는 자리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우선은 솔트는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이거든. 온라인에 가능한 모든 정말 거대한 정보를 분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보여주는 사람이야. 그 정보를 인 어떤 방식으로 특정 주제에 맞춰서 잘 정리된 방식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래. 좋네. 그럼 여기서 동사 1번. 예. 큐레이터, 컨텐츠 큐레이터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보여주는 사람이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예. 다음. B번이요. There is no limit. 리미트는 없어. To 뭐해? 어느 종류의 디지털 인포메이션이 can be shared여야 합니다. 어떻게, 야 봐, 생각해. 정보가 어떻게 공유를 해? 정보는 공유가 되는 거지? 정보에 손이 달렸어, 발이 달렸어, 지가 어떻게 공유를 해? 종류가, 어떤 종류가,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는지,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리미트는 없다는 거야. 요렇게 해석하면 돼. 공유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어떤 정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리미트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또 해석해볼게. 뭐 그래서 뉴스 아티클이나 비디오나 픽처나 뭐 심지어는 노래 같은 것도 다 모여가지고 보여질 수도 있대. 뭐만 한다면, 애즈롱 애즈롱 뭐뭐만 하는 한, 그 정보들이, 데이가 가리키는 건 요 앞에 나온 정보들이잖아. 뭐 새로운 아티클이든 비디오든 픽처든 심지어 노래든 요런 모든 것들은 뭐만 한다면, related to 연관만 있다면, 예, the topic of interest,
관심사와 관심사의 주제와 연관만 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관심사의 연관만 있다면 아마도 뭐 어느 거든 다 상관이 없다. 어느 거든 다 사용이 될 수 있다. since는 때문이라는 뜻이잖아. 보다는 그것이 연관만 있다면 다 사용이 된다.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게 낫죠. 네. 다음 63번 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From A to B일 때 요건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From A부터 to B까지 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to거든. 우선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 Surrounding은 둘러싸는, Surrounding은 둘러싸여진 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거면 락 레이어가 나오면 안 되지. 둘러싸여진 뭐뭐 라고 한 게 아니라 뭐를 둘러싸고 있는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야. 둘러싸고 있는. 왜 이렇게 둘러싸야 되는 건으로 가는 거냐? 해석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봐봐. 원래 그 니네 이거 니네 지구과학 같은 거 배울 때 알겠지? 그 지구의 핵심은 상당히 뜨거운 거 알죠? 요 열기. 이 열기가 있단 말이지. 이 열기가 무슨 움직이거든? 바깥쪽으로. From 어디에서 to 어디로? 그러니까 지구의 핵에서 to 바깥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게 이제 멘틀이라고 알려져 있는 둘러싸고 있는 바위층이요. 누구를 둘러싸고 있는? 핵을 둘러싸고 있는 바위층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야. 둘러싸고 있잖아, 바위층이. 바위층이 둘러싸여져 있다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잖아. 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거는 hotter, 더 더워, 더 더워, hotter than이라고 써야겠지. 그러면 as 원급 비교예요. hotter를 쓰고 싶으면 hotter than이 있어야지. as 원급 아니지. 그리고 잘 봐. 스페셜, 특별히 만들어진 동력장치. 터빈은 동력장치거든. 동력장치.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는 동력장치. 명사야. what? 동사? 어머, what 돼? 선행사 없다고 그랬잖아. 선행사 없다고, what은. 근데 어머, 버젓이 있네? 그럼 되시죠. 다시 써. 한번 써. 계속 써. what? 선행사가 없다고 앞에. 명사가 없다고. 그 다음에 완전절, 불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주어가 없든 목적어가 없든 뭔가 불완전한 절이 있을 거라고. 계속 봐. 앞뒤 확인해봐. 대시랑 와시랑 고르라고 계속 할 거란 말이야.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문제 남았어. 64번. 64번에 보니까 연구에서 이제 그 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눈 거야. 얘네가 이제 그 TV 앞에 앉아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간식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리서처가 measure, 측정을 한단 말이야. 뭐를 측정했냐면 20분 후에 얘네가 섭취한 음식이 how many calorie, 얼마나 칼로리를 많이 섭취했는지를 확인해봤거든. 근데 이게 왜 틀리냐면 how many calorie는 한꺼번에 가야 돼. 의문사, 주어, 동사. 이게 뭐야? 간접 부분의 어순 아니야? 의, 주, 동. did는 뭐냐? did는 뭐야? 물어보는 거야? how did you?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이거 점으로 끝났잖아. 간접 의문문이라고.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의 어순. 의, 주, 동. 살려줘야겠죠? did는 어떻게 살려요? 여기 과거형 만들면서 살려요. How many calories they consumed? 그들이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비했는지를 20분 후에 그거를 한번 측정을 해봤나 봐. TV 앞에 함께 한 다음에. 허, 배고프다 얘들아. 쌤 지금 밥 못 먹어. 지금 2시야. 쌤 3시거든. 쌤이 4시에 밥 먹어서 밥을 못 먹었어. 너넨 먹고시 지금 영상을 보는 중이니? 가볼게요. 아, 그 다음에 요것도 이게 약간 읽어보면 돼. 대중 아트야. 대중 아트는 약간 일종의 어떤 아트인데 파운드, 어디서 발견이 되는 뭐 이게 대중적인 플레이스에서 발견이 된대. 뭐보단 갤러리나 아니면 뭐 박물관 같은 데보다는 가장 흔한 형태가 약간 뭐냐면 모뉴멘트, 약간 기념물 같은 거, 메모리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흔한 형태래. 근데 좀 넓은 개념으로 요 용어를, 여기서 요 용어라는 건 퍼블릭 아트 같아.
요 용어를 리파이닝 해보자면 리파인이 무슨 뜻이냐? 리파인 정리 하나 해놔. 리파인, 디파인, 리파인 정제하다야. 깨끗하게 하는 거. 디파인 정의를 내리다야. 생각해. 그러면 이 용어를 깨끗하게 만들면 아니겠지? 이 영어를 이 용어 그러니까 이 퍼블릭 아트라는 이 용어를 다시 정의를 내보고자 한다면, 좀 넓은 개념으로 다시 정의를 내리면, 이거는 뭐도 포함하냐면 건축물, 그래피티, 뭐 아니면 조명, 퍼포먼스 아트, 댄스나 스트리트 티어터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한대. 대중 아트에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 용어를 정의하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의가 맞죠? 정제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어.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디벨로핑 컨트리가 어디였게? 디벨로핑 컨트리, 개발도상국이야. 디벨롭드 컨트리는요? 선진국이야. 이미 디벨롭이 끝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선진국이라고. 디벨로핑 컨트리는 이제 막 디벨롭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이 개발도상국의 많은 가족들 같은 경우는 부족해. Two factor. 두 가지 요소가 부족해. That 어떤 거냐면 우선은 요거래. That 어떤 두 가지 요소냐? 바로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요소.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두 가지 요소가 부족하대. 뭐냐? 교육이랑 에너지 공급이요. 에너지 자원. 아유, 그치. 얘네들은 막 전기 끊기고 전기를 맘대로 쓰지도 못하잖아. 대개발도상국 같은 애들은 교육도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엄마 아빠는 결국에는 선택을 해버릴 수밖에 없거든. 아이를 그냥 뭐 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냥 일하게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어떤 집에 사는 엄마 아빠는 프로퍼티는 재산이고 포벌티가 가난이니까 가난한 엄마 아빠는 결국엔 아이를 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디즈 패밀리 요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종종 디스커넥트 뭐를 하냐면은 from 뭐로부터, 여기서 망이거든요. 그리드가 망이에요. 망, 에너지망, 국가적인 에너지망에서 좀 떨어져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못 사니까 약간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몇몇 사람들은 뭐까지 하는 경위까지 있냐면, 몇몇 가족들은 인디케이트는 나타내다라는 뜻이고 데디케이트는 헌신하다, 바치다라는 뜻이거든. 업투 어디까지 바친대? 이거 바치다로 왜 가냐면 본인 인컴이 소득이었잖아. 소득의 20%를 바친대. 어머, 어디다가? 깨끗하지도 못하고 불충분한 전기 때문에. 어이구, 거기에 돈을 다 쓰고 있는 거야. 망이 부족해서, 에너지 망이 부족해가지고. 아이고, 힘든 거지. 그래서 여기는 바치다가 낫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반응으로요, 그거에 대응책이야. 그거의 대응책으로 지금 뭐를 했냐면은 그 태양열로 파워가 되는 차징 시스템, 충전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솔라카워거든. 근데 그 솔라카워가 was created, 만들어졌는데 뭐를 만들려고 했냐면 어시스트, 가족들을 이제 부양해주려고 바이 뭘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아이들을 획득하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충전하게 해주는 거야. 파워 밀크 배터리를요. 듀링 뭐 하는 동안에? 학교에 있는 동안. 아, 그거네. 그러면 학교에 있는 동안에 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교육도 하고 전기 공급도 받고 이런 거네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대항책을 만든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엄마 아빠들은 뭐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다라고 한 거거든. 근데 액세스는 접근권을 가지게 되는 거지. 액세스는 초과야 그냥. 근데 이거 접근권이 맞지 않을까? 집에서도 충분한 sustainable,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고 의존할 수 있는 에너지의 접근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도 있다. PP로 가야겠지. 아이들 교육시킬 수도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 꼭 먹고 알 먹고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접근권이 맞겠지? 초과가 아니라. 네. 휴, 고생했어. 안녕.